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서양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시원스러운 뷰와 함께 해넘이 명소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충주시 동양면의 토림 674평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엔 북충주 산업단지와 동충주 IC 인근에 위치한 충주시 엄정면 율룡리의 창고 또는 공장적합용지 1150평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충주호의 수문 아래 남한강 시작점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오른쪽 위는 토지의 전체 지형 모습이고요. 요 위치에서 바라다 보이는 조망이 아주 시원합니다.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서양의 조망이고요. 충주 용탄공단과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해질녘 1시간이 아주 멋진 해넘이 명소입니다. 도로 오른쪽으로 길게 접한 토지가 오늘이 소개 토지네요.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서양의 뷰입니다. 충주댐 수문을 통과한 물이 흐르는 남한강이 보이시죠? 저 물이 흘러흘러 여주 양평을 거쳐 한강에 닿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요 앞이 남한강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요 위치는 해넘이 명소로서 제법 적잖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요. 해질녘 1시간 커피 한잔하기에 딱 좋은 곳이랍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 권지부락 입구이고요. 권지부락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화전을 일구던 마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이고요. 동양면 소재지로부터는 약 5분 거리가 되겠네요. 6m 도로를 따라 길쭉하게 이어진 이 왼쪽의 토지가 소개 토지인데요. 나무가 우거져 있어 높아 보이지만 그리 높지는 않고요. 도로에 접한 길이는 약 95m 정도가 되고 도로에서 안쪽으로의 너비는 약 35m 정도가 되네요. 길쭉한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이런 뷰가 나오는 겁니다.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면적은 674평에 평당가 45만원으로 매매가는 3억인데요. 동쪽편에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할 듯하여 토지의 가격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락주시면 가지끈 깎아보도록 해볼게요. 좀 전 영상은 토지의 북서쪽 끝지점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토지의 남서쪽 끝지점에서 촬영을 하는 중인데요. 이쪽에서도 뷰는 변함이 없죠. 이제 토지의 뒤편인 동쪽편으로 가볼 건데요. 요 오솔길이 매매면적에 포함이 되는지는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평균폭 35m의 너비에 95m의 길이가 도로에 접한 674평 임야의 모습을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제가 걷고 있는 오솔길의 왼쪽편이 매매대상 임야인 건데요. 오솔길에 비해 낙차가 상당히 있네요. 아무래도 석축을 쌓는 등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 토지를 카페 용지나 커피숍 용지로 적극 추천드리고 전원주택 용지로 살짝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의 동쪽편에 인접해 묘가 있습니다.
분묘 시설이 반가운 시설은 아닌지라 주택지로서는 꺼려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 조심스레 살짝 추천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묘가 있더라도 카페나 커피숍 용지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 적극 추천을 드리는 중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그렇지 라는 분이 훨씬 더 많을까요? 근데 뭐 돌아가신 분과 나란히 누워있는 건 좀 거슥할 수 있겠으나 인근에서 커피 한잔 하는 정도야 뭐 어떻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이 누워있기 좋은 자리라면 살아계신 분이 앉아있기에도 좋은 자리 아닐까요? 뭐 말이 그렇다는 그냥 해본 소리였고요. 이렇게 시원스러운 전망이 펼쳐지는 양지바른 곳에서 한눈에 봐도 뽀송뽀송해 보이는 흑사를 덮고 옆면에 계시는 요 분들은 생전에도 복을 많이 지으셨을 것 같고 그 지으신 복을 자손분들이 다 받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땅 파는 사람이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암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서양으로 펼쳐지는 계명산 남한강의 뷰가 아주 멋진 그래서 석양이 지는 해질녘 1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충주의 해넘이 명소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요 674평의 임야를 전원주택 두세 채 또는 카페나 커피숍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서양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뷰가 아주 멋진 해넘이 명소 인근 카페, 커피숍, 주택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2229제곱미터 674평이고요. 수재지는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임야이고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사각 약경사지형이고요. 방향은 서향이 되겠습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카페 또는 커피숍 또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7,000원, 평당 매매가는 45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3억, 3억이 되겠네요. 충주도심 15분 거리, 면소재지 5분 거리의 고지대에 위치해 서향 남한강의 뷰가 아주 앞거리입니다. 뒤편 동쪽으로 묘가 근접한 것이 흠이지만 카페나 커피숍의 용지라면 큰 흠은 안 될 듯 하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